안녕하세요. 실험하는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특히 어떨 때 중요한가요? 여러분이 그래픽카드를 구매하려고 생각할 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2060 슈퍼 중에 좀 비싼 제품 있죠? 불칸 같은 거. 아니면은 뭐 어떤 게 있지? 스트릭스 이런 비싼 제품들 있잖아요. 그 제품에 돈 조금만 더 보태면 뭘 살 수 있나요? 2070 슈퍼 싼 제품을 살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1660 슈퍼를 사려고 했어요. 1660 슈퍼 똑같은 회사 제품인데도 어떤 놈은 요 벤투스는 27만원밖에 안하고 위에 트윈 프루즈 7은 뭐 30만원 가까이 합니다. 근데 부스트 클럭이 조금씩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위에 제품이 확실하게 성능이 좋은가요? 아니 도대체 위에 놈은 뭐가 다르길래 3만원이나 더 비싼가요? 이런 내용. 저한테 질문 많이 하셨죠? 오늘 그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보여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오늘의 주제는 같은 칩셋, 똑같은 1660 슈퍼인데 더 비싼 제품은 성능도 더 좋나요? 혹은 어떤 점이 더 좋은가요? 에 대한 내용이고요. 두 번째, 비싼 1660 슈퍼와 싼 1660 Ti가 가격이 비슷한데, 혹은 뭐 2060 슈퍼와 싼 2070 슈퍼의 가격이 비슷한데 어떤 걸 사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요분들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게임 플레이 영상부터 한번 보는 게 어떨까요? 지금 뒤에 보이는 요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데시벨 미터기 그리고 요 그래픽 카드들을 이용해서 게임을 한번 돌려볼게요. 그 화면부터 보고 오세요.
자, 여러분, 방금 게임 영상 잘 보셨나요? 눈썰미 좋으신 분들은 약간 파악을 했을 겁니다. 어떤 거야? 그게 여기 제일 좌측이 1660 슈퍼 벤투스였고요. 중앙이 1660 슈퍼 트윈 프로저 7, 그리고 제일 우측이 1660 TI 아머였어요. 근데 보시다시피 제일 좌측이었던 벤투스랑 중앙의 트푸는 거의 동일한 성능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제일 우측에 있던 아머는 약간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그걸 제가 표로 정리해왔어요. 보시다시피 얘네는 프레임을 비교해보면은 디비전 3타로는 똑같았어요. 평균 프레임이. 다만 배그에서만큼만 약간 트푸가 더 높았습니다. 이거는 거의 오차값 정도로 보셔도 무방합니다. 230프레임 가까운데 거기서 3프레임 정도는 측정 방식에 따라 약간의 오차값이 생길 수 있다 정도만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이제 프레임 좀 적었던 디비전이나 3타로 같은 경우에는 단 1프레임도 차이 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해서 보여드리는데요. 보시다시피 트윈 프로저 7과 벤투스 S의 제품은 똑같은 1660 슈퍼끼리라도 3만원 차이가 납니다. 결국은 성능상에서는 이 3만원을 더 투자한 값어치를 뽑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능이 더 좋나요? 약간 더 비싼 제품 혹은 부스터 클럭이 분명히 더 높은 제품, 요 부스터 클럭이 조금 더 높아요. 이런 제품 사용했을 때 성능이 더 좋길 바랬을 텐데 실제로는 차이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거 말고 딴 제품을 봤을 때도 거의 그랬어요. 최근에 아마 아토님 영상 보셨으면 저랑 비슷한 결론을 냈어요. 같은 라인업에 있는 것들은 비싸다고 굳이 성능이 더 높진 않았다. 컬러풀 제품으로 확인을 해주셨죠. 저도 똑같은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1660Ti는 좀 달랐나요? 1660Ti는 이거 가격이 얼마인지 알아요? 잘 보세요. 1660Ti MSI꺼 사실 아머는 1660 슈퍼 트윈 프로저와 많은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맞죠? TI인데 많은 차이 나잖아요. 정확히 따지면 14,000원 차이고요. 혹은 1660Ti 벤투스로 가면은 사실 가격이 4,000원 차이밖에 나잖아요. 3,200원 차이 정확히는. 그러니까 1660 슈퍼 상급 제품을 살 돈으로 충분히 1660Ti 하급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것도 똑같아요. 2060 슈퍼 상급 제품 살 돈으로 2070 슈퍼 하급 제품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상위 제품 썼을 때는 뭔가 좀 다른가요? 분명히 차이가 났습니다. 제가 아머로 실험을 했는데 보시다시피 1660 슈퍼 벤투스나 투프나 둘 다 이 TI 아머한테는 분명히 성능 차이가 났어요. 뭐 다음은 1-2프레임이라도 원래 얘들 정말 가깝잖아요. 가격도 얼마 차이 안 나고 성능적으로도 엄청 가까운데 분명히 차이가 납니다. 제가 3번 4번 측정해도 똑같이 1프레임 혹은 2프레임 차이는 나더라고요. 결국 성능적인 면만 본다면 그 한 단계 낮은 그래픽카드의 최상위 제품보다 분명히 한 단계 위에 높은 그래픽카드 최하위 제품이 조금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은 비싼 제품 살 필요성이 전혀 없겠네요? 이뻐서 사는 건가요? 아니 뭐 다른 차이점이 있나요?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벤투스와 트푸는 전원부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 똑같은 1660 슈퍼일 때 물론 뭐 위에 2060 가면은 이제 전원부도 한 페이지 차이 나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어디서 큰 차이가 나냐면은 히트파이프가 한 개냐 세 개냐 또는 이제 팬 사이즈나 방열판 크기 사이즈가 차이 나는 거예요. 투프는 상당히 두껍고 사이즈도 크고 히트파이프도 이거 보시다시피 3개 여러 개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제가 벤투스는 안 가지고 있는데 벤투스는 분명히 저거보다 확실히 미니멀하고요. 작고요. 히트파이프를 한 개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책장하고 난 뒤에 바로 기부를 하는 바람에 지금 안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잘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분명히 차이가 날 거예요. 어떤 차이가? 소음이나 온도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를 하나하나 다
찍어서 들고 왔어요. 이런 식으로 플레이하면서 아까 살짝 보여줬던 열화상 카메라 그리고 데시벨 미터기 그 두 개를 이용해서 직접 찍어왔거든요. 이거요. 그러니까 좀 더 정밀하게 테스트하려고 옛날에 다 사왔던 거예요. 이걸로 사진을 이제 제가 만들어왔어요. 정리하기가 이렇게 되더라고요. 1169 슈퍼 벤투스는 평균적으로 61도를 보여줬습니다. 데시벨은 49.8데시벨이었어요. 여기 좀 잘 안 보이는데 그리고 1169 슈퍼 트윈 프로저 7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47도에서 48도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소음은 48.4데시벨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1660 Ti 아머 같은 경우에는 무려 62데시벨에서 58데시벨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이제 팬인 속도가 가변하기 때문에. 그리고 온도 같은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63도 정도를 보였습니다. 이걸 다시 표로 정리해왔어요. 우선 우리가 같은 라인업일 때 좀 더 비싼 제품이 어떤 게 다른가 비교하기 위해서 벤투스와 투프만 먼저 봅시다. 얘네들 분명히 봤을 때 투프가 벤투스에 비해서 온도는 무려 13도나 낮았고요. 소음도 1데시벨이지만 분명히 낮았습니다. 근데다가 기판 온도 제가 측면으로 히트파이프 근처에 온도가 몇 도나인지 체크했을 때 이게 46도와 41도로 5도 가까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투프가 조용하고 시원했다. 이런 거죠. 에어프로 봤을 때 뭐 LED가 들어오는 것도 장점이겠지만 그걸 빼고도 조용하고 시원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게 돈을 3만원 더 투자할 값어치가 있는지 없는지는 여러분의 선택에 따른 거예요. 여튼 분명히 품질의 차이는 있었다. 근데 아머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사실 벤투스보다 아머가 윗급이에요. 트프, 아머, 벤투스 차례들인데 1169Ti 아머는 이상하게 뭐 온도도 벤투스랑 맞먹고요. 소음은 벤투스보다 10도나 더 높고요. 아 10도 아니죠. 10데시벨이나 더 높고 기파 온도 같은 경우에는 5도나 더 높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걸 감안하셔야 돼요. 1169Ti의 쿠다 코어 개수가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합니다. 그 전력 소비량 때문에 당연히 뭐 소음이 커지거나 혹은 온도가 높아지거나 둘 중에 하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보시다시피 온도를 똑같이 맞췄으면 무슨 얘기예요? 팬을 더 빨리 돌렸다는 거예요. 발열이 더 심한데 Ti가. 근데 온도를 똑같이 맞추려면 팬을 더 열심히 돌렸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 기판 온도에서는 차이가 나지만 실제로 GPU 온도는 똑같이 맞춰졌고 소음이 더 올라간 거죠. 그러면 혹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2060 투프는 어떤가요? 하고 제가 한번 측정을 해봤어요. 2060 투프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온도가 또 뭐 아머나 벤투스라 다 비슷해요. 얘는 전력 소모가 더더더 큽니다. 그리고 소음은 어? 얘 소음이 심지어 1169 슈퍼보다 더 낮아요. 맞죠? 1169 슈퍼 투프보다 낮고 벤투스보다 낮습니다. 46데시벨밖에 되지 않습니다. 분명히 기파 온도는 이래 높은 거 보니까 전기는 많이 소모를 했다는 얘기예요. 발열도 많이 뿜어내고. 이런 거예요. 지금 이거는 똑같은 투프 제품입니다. 똑같은 투프 제품인데 밑에 거는 1169 슈퍼의 투프고요. 이거는 2060의 투프입니다. 같은 투프인데 어떻게 생겼어요? 두께부터 다르죠? 이거 보이십니까? 두께부터 달라요. 안에 들어가 있는 히트파이프 개수도 달라요.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 히트파이프가 4개가 들어가 있고요. 잘 안 보이실까요? 이거는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열판 디자인도 다릅니다. 얘는 세로로 방열판이 있고 좀 더 작고요. 그 우측에 거는 좀 더 두껍고 큰 방열판이 가로로 돼 있어요. 이게 2060 슈퍼입니다. 분명히 두께감에서 확 차이가 나죠. 결국 똑같은 투프끼리도 상위 제품은 상위 제품의 쿨링에 맞춰서 디자인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더 비싸질 수 있는 단가 상승의 요인이 포함이 된다는 거죠. 단순히 성능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 여튼 오늘 결론은 결국 그거였습니다. 여러분이 나는 높은 성능이 필요 없고 좀 더 조용한 환경을 원한다 이러면은 상위 제품을 살 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순수하게 성능만 따지시는 분들은 절대적으로
한 단계 위에 그래픽카드가 성능이 좋을 수밖에 없다 정도로 얘기해 드릴게요. 진짜 근접에 있는 5% 정도 성능 차이밖에 안 나는 애들도 이런 식으로 프레임 차이를 보여줬거든요. 대부분 한 단계 위면은 5%가 아니고 뭐 15%씩 막 차이가 나요. 15% 차이 나면 프레임 차이 얼마나 나요? 근데 그거 궁금한데 하신 분들에서 잠시 참고 자료를 가져온 겁니다. 자, 1260 Ti와 Ti 아머 방금 제가 봤던 거, 그리고 2060 투포는 이런 식으로 꽤나 많은 프레임 차이가 나요. 14, 9, 15 이런 식으로 진짜 많은 프레임 차이 납니다. 분명히 한 단계 높은 차이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로지 성능만 따지신다면 고가의 낮은 칩셋 제품을 쓰는 것보다 확실하게 한 단계 높은 칩셋에 저가형 제품 사는 게 이득을 보실 수 있다는 거 잘 설명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혹시나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있다면은 언제든지 밑에 댓글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이 구매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셨으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재미나고 도움이 되는 실험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바이!